어 빠르게 압박하네. 어? 그쪽 아마 공룡 썼기 때문에. 자 그래도 야 저만 걸었죠? 시야가 한 발 피했어요. 저만 걸려 있거든요. 잡혔습니다. 잡혔고 한 발 길교환을 좀 해준. 아 근데 미니언이 먼저 쏘고 있었어. 와 저거 전멸. 근데 어차피 전멸은 저희가 뺀 거기 때문에. 뺀 거죠. 네. 저희가 이득 본 거죠 방금. 아 그래도 이게 맞아줬으면은 애쉬가 전멸까지 쓰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커브를 가져왔죠? 네. 이번 판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공격적으로 오히려. 야 애쉬가 키를 먹은 게 아니라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 저 슬래시 하시는 지 포니짱짱골이 네. 저 회사에 한창 머물 때 네. 제한테 배웠거든요 슬래시를. 룬 세팅을 저한테 공 15로 가라고 했어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슬래시의 창과 자이라의 방패의 만남이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슬래시 공 15로 가라고 저한테 무조건 그게 좋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이라가 룬 특성이 아까 뭐 장인 말씀대로 방어 룬이 아니라 만약에 공격적인 룬 갔으면 이거 슬래시한테 그냥 녹았을 거예요. 그죠. 아 이런 거에서 또 룬이 또 빛나네요. 역시 원딜끼리. 어 근데 정말 좋은 타이밍 가졌죠. 와 이거는 와 그래비티 판다. 그래비티 캬하하. 와 그래비티 판단 좋은데요. 와 조금 애쉬가 판단을 잘못했던 게 그냥 뺐어도 저건 노플이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는데 좀 호응을 한다고 무리하다가 그러니까 그래비티가 빠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시라도 먹으려고. 네. 근데 좀 무리였죠. 그럼 방금은 뺐어도 무조건 잡을 수 어차피 음파 맞았기 때문에 좀 욕심을 냈던 거고. 어쨌든 상대 대처도 좋았고 리진의 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준 높아요. 애쉬가 두 번 잡히긴 했지만 뭐 손해 아니죠. 애쉬가 무려 CS가 7개나 되고 2렙트 3렙 와 지금 양쪽에 야 우선 딜 처음 딜교환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딜교환을 걸어줘도 돼요. 끌렸어도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데 방금 끌렸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안 끌려갖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Q로 식물 세우면 네. 그레이브즈 평타보다 사거리가 길다고. 그렇죠. 그레이브가 이제 식물을 죽이려고 하면 맞고 죽여야 돼요. 이런 것도 센스네요. 네. 지금 리신이 좋은 위치에 와딩을 해줘갖고 지금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를. 아. 미드 해보시면 이쪽에 와딩을 해줬죠. 리신이 잘하기 때문에 지금 갱킹 올 수 있는 루트에다가 와딩을 해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랜턴으로 한번 위치 확인해 보고 저거는. 네. 아마 이제 공격적으로 못할 거예요 슬래시랑 저 도주가. 저 캬와 그.. 어? 와 왔어요 타이밍! 자 은팝이 나왔고요. 무빙이 좋았죠. QP하고 경기 수준이.. 왜냐 상대 보띄오도 네. 그 챔스.. 아 그렇죠 오프라인 그렇죠. 예선 보띄오예요. 네네. 상대방이 지금 듀오 큐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듀오 이분 둘이 같이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NLB도 출전했었고 팀 MB로 그리고 오프라인 예선까지 나갔던 팀이기 때문에 나름 참 근데 애쉬가 참 좋은 챔프이긴 한데 그 상대방 네. 바이 같은 경우 이렇게 벽으로 넘을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네. 식물로 시야를 잡아주셔도 좋고. 와 저 식물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시간이 모르겠어요. 그냥 쓰는데요. 네 몰라도 된다. 네 몰라도 그냥 잘 쓰잖아요. 그냥 저는 그런 거 외우는 타입이 아니에요. 아, 굳이 알 필요 없는 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네. 아니 알아두면 좋죠. 네. 알아두면 좋은데 제가 그런 거 외우는 거 싫어요. 애쉬가 6렙 때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6렙까지 무럭무럭 키워봅시다. 신문을 수시로 깔아주고 지금 짤짤이도 넣고 싶은데 지금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무리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플래시가 있는 타이밍이랑 없는 타이밍이랑 완전 다르죠. 자 전멸 쓰면서 이니시에이팅 했다는 얘기는 근데 저 어쨌든 그건 못, 그 랜턴은 못하고 왔어요. 네 이거는 킬 따고 야 이건 약간 아까 바이가 실수한 걸까요? 슬래시가 실수한 걸까요? 랜턴 쓰고 전멸 쓰고 땡긴 건데 네. 랜턴을 못 탔어요. 랜턴 범위에 벗어난 거죠. 그래도 이제 그부가 킬을 먹긴 했는데 애쉬가 어시라도 먹었으니까 또 자이라 킬을 뜨셨나요? 네 제가 먹었어요. 천 원 있어요. 시야석? 역시 시야석 하고 포션 다 사주고 방금 같은 경우는 갱킹이 왔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죠. 한 명 한 명 교환하는 거. 물론 제가 키를 먹은 건 좀 아쉽긴 한데 3대2 싸움에서 그래도 한 명 잡고 서로 주고받기 한 거라면 C가 주고받고 C스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말리는 거보다 차라리 이게 낫죠. 어시라도 최악은 면했어요. 네. 우선 우리 편 이제 정글러가 우리 편 이제 본라인에 이렇게 갱킹을 놓으면은 이거는 빌리 때문에 벌써 네. 가위가 네. 쉔노 왔어요. 오히려 애쉬가 돌았었죠. 이건 야시하고 랜턴 지금 도발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도발 기력이 네. 좀 아쉽네요. 저 지금 리신 반대쪽으로 넘어오나요? 리신 있나요? 왔어요. 그런데 도망 잡히고 자이라도 자이라도 지금 타워 어글이 끌려서 최대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근데 나서서 왔습니다. 다 왔어요. 6렙 됐어요. 이 도주기가 없거든요. 정화 자이라 궁극기로 살짝 이었어요. 이런 살죠. 이야 기가 막히네요. 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나서스가 만피로 왔으니까 위험하죠.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바이랑 쓰레쉬가 호응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와 방금 서로 주고받는 거 정말 멋있네요. 애쉬가 집을 갔다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천상계구나. 와 진짜 주고받는 게 이게 천상계야. 쉔이 네. 넘어오니까 나스 탈포로 4킬을 다 먹었네요. 킬은 그브가 잘 컸네. 잘 크긴 우선 복갱을 계속 오고 있을 때 리신이 다른 데서 갱킹이 성공되면 좋은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팀이 조금 많이 기운 상태예요. 저희가 힘든 상태. 근데 리신도 봇을 좀 많이 파줬죠. 한 두세 번? 네, 리신이 처음에 잘 파줬는데 애쉬가 처음 잘못 죽었죠. 그게 좀 아팠고 그게 좀 거기서 애쉬가 안 죽었더라면 아마 그부가 지금처럼 딜량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킬을 먹고 지금 템이 잘 나왔습니다. 핑하가 있네요 저쪽에. 어시를 계속 먹어서 그래도 시야석이 나온 건 아닙니까. 애쉬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애쉬가 그렇게 썩 좋은 챔프가 아니거든요. 라인전에서는 그렇죠. 그래갖고 자이라랑 좀 안 맞는 챔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즈리얼, 케이틀린, 바루스 그런 캐릭 챔프들이 강력하니까 그런 챔프가 좋겠죠. 자이라도 공격적인 게 좋으니까. 만약에 우리 편 원딜을 봤을 때 네. 약한 챔프다 그럼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했다가 오히려 말리는 수가 있으니까. 자기는 약한 챔프를 골랐다는 얘기는 싸우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보다 더군다나 지금 4킬이라서 템이 어디가 어마어마 나왔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BF 일단 나왔고 아까 제가 아까 궁으로 살려주느라고 지금 궁쿨이 돌고 있죠. 10초가 아직 남았는데 아직 네. 살려줘야 돼요. 왜냐면 쓰레쉬가 궁극기가 있고 저는 궁극기가 없으니까 슬슬 돌아오죠. 바이는 미드 쪽. 네, 바이가 지금 싸우는데 지나 쓰레쉬 공이 빨라서 좋았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탱커를 하면서 슬로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박는 정말 좋은데요. 잘했다. 상대방 보디오가 실론주도 아니고 다이아에서 이렇게 통한다는 거는 충분히 계산적으로 제가 많이 연구를 한 거니까 이게 그냥 허세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라인전에서 이런 식으로 강제 이니시를 하는. 이거 위험한. 애쉬가 패기가 좋네요. 빨리 뽑았어요. 빨리 뽑기도 좋았고요. 빨리 뽑았어요. 네. 빨리 뽑기 없었으면 죽었죠. 네. 네, 애쉬가 방금 판단이 되게 좋았네요. 네, 애쉬 판단도 좋았고 그리브즈 판단도 좋았고. 자 이번 판은 상해방에서 오라클을 그냥 소지를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소지만 왜냐면은 상대방이 핑화를 많이 박는 방금처럼 핑화 두 개를 샀어요. 핑화 많이 박는 스타일이에요. 네, 보장이 워드를 안 샀죠. 아니 포션을 안 샀죠. 네. 핑화 두 개 샀죠. 저런 스타일이 꼭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인전에서 오라클을 빨고 와드를 다 지워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250원의 손실을 입고 저는 돈도 벌고 네, 그리고 1번 와드조차 계속 지울 수 있는 시야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중하면 오라클 빨리 그리고 지금은 뽑고. 죽어도 오라클이 안 사라지니까 제가 요즘에 새로 연구한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야를 아예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시야 먹어버리면 리신도 언제라도 올 수 있고 그 갱을 네. 우선은 아직 안 쓰고 굳이 지금 쓸 필요 없죠. 그냥 상대가 약간 핑화를 쓸 때 그쵸. 아직 핑화를 안 썼잖아요. 핑화를 안 쓰죠.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거를 쓰게 되면은 먹자마자 안 먹고 갖고만 있는다. 야 와드 하라고 딱 애쉬가 체크해주고요. 이러면 쓰레쉬는 와드 받기도 뭐하고 들고 있어야 되네요. 그냥 그러면 저 템을 확인하는 순간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이브 당하는 거예요. 애쉬 그럼 어디로 날아가나요? 미드 쪽.
암살하려고 탑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미드 지나서 탑 지나서 네, 저기 칼바람 나라고 네, 거기 칼바람 나라에 도착하는 거 맞나요? 이제 나로우로 알고 있는데. 어? 야. 개그 지도 하신 거예요? 예? 개그 지도 하신 거예요? 아, 저 나로우인데요, 제가. 나로우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네. 랜턴. 네. 어? 넘어왔어요? 어? 잘 묶었다. 자, 여기서 자이라 판단은 우와! 궁쓰고 네, 이거는 네. 누구 하나 궁극기 맞고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래시 아끼고 아. 내가 죽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애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애쉬는 어차피 파밍하면 되니까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맞아. 네. 지금 이게 쉔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쉔이 궁이 안 써졌네요. 아, 나서스를 땄네요. 아, 나서 잡았어요. 나서스를 리신하고 같이 땄네요. 아, 타워도 밀고 네, 그러면 이러면 뭐 저희가 이득 봤죠. 괜찮죠. 이쪽은 근데 원딜 살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솔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어. 저기는 야. 지금 솔로 라인이기 때문에 타워가 깨지는 상황이고 저희는 솔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쉬가 혼자서 커브를 치고 있잖아요. 나이스. 아, 리신 좋고요. 네, 리신이 바위보다 지금 두 번은 많이 해줬네요. 약간 이거 근데 불안한데 애쉬? 네, 괜찮습니다. 약간 불안한데요? 아, 많이 불안한데요? 플래시가 있을 거예요. 쉔이 갈 수 있다는 지금 개수처를 취했어요. 자, 궁 써줄 테니까 와라. 자. 쓰리 절에 삭제됐어요. 쉔이 가줄게 했는데 네. 아, 쉔이 뭔가 반응하기 뭔가, 반응하기 뭔가, 전에 죽어버렸어요. 아, 뭔가 호흡이 안 맞네요. 쉔이 철권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야 덤벼 이리 와봐. 너 미니언 맞아주면서 시비 걸어도 도망가자. 이건 애쉬가 살아올 때까지 유지해주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아니요 무리 아니죠. 식물이 있으니까. 우와. 아 이렇게 이걸 또 유지해주겠다 그러면서. 아, 못 갔어요. 아, 어쨌든 캔슬. 어쨌든 캔슬. 리신 왔고요. 네. 리신 먹어버렸는데? 네, 늦게 가볼게만 하면 돼요. 리신이 지금 온 게 아니라 욕 먹으러 왔어요. 아, 이거 미니맵을 옆에서 보시는데 그걸 모르시네요. 알아요. 아, 나 다이안. 아, 네. 아, 보고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아, 저 무시하나요, 지금? 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NF 공식 캐스터인데? 아, 맞다, 맞다. NF 캐스터시죠? 아, 그럼요. 깜빡했네요. 네. 제 한날 실버에 불과하지만. 아, 못 보시죠. 누구 온다. 왔어요. 나눠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전멸이 우선 전멸 있어. 우선 전멸 있거든요. 침착하게 침착해야 돼요. 전멸. 아, 최대한 그냥 맞아주시면 돼요. 최대한 맞아주시고 좋았어. 한 명 땄잖아요. 어떤 게 좋은가? 잡았어요. 쓰리 잡았어요. 네. 어그를 잘 끌었어요. 세 명을 끌었어요. 세 명을. 제가 먹었네요. 키를 또. 그리고 드래곤 먹었고. 네, 용을 우선 먹었으니까. 두 명. 아, 신드라도 죽었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에 전멸을 왜 쓰신 거예요? 전멸이요? 아, 뻘 전멸이었어요. 네. 네. 아유 좋은데요? 아, 이득 봤죠 이러면? 네 이것도 잡혀요 아 제가 맞아줄게. 아니 저거는 아 꿀만 맞았네 저 녀석. 굳이 올 필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밀쳐내려고 하다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림자 좀 성장하고 있는 거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편이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닌겐자이라님이 말씀하신 거 보시면은 네 명의 아들이 있는 기분이에요. 아 이게 자식들이죠. 이거 팀을 케어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자식들이 그냥 자식들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저 자식들은 네. 가끔 가출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본라인에 없고. 본 얘기하시나요? 아, 저 말고요. 네네네. 그 자식들이요, 자식들. 첫 가출 시기 말고 마지막으로 가출하는 게 언제예요? 아 그런 거 묻지 마시라는. 잠깐 생각하신 거 보니까 잠깐 있긴 있었어. 예. 있긴 있었어. 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그래도 마음 잡고 열심히 자이라 플레이하고 계시니까. 아, 그거랑 또 관계가 없잖아요. 아, 왜요? 자이라랑 그게 뭔 관계죠? 가출이랑 무슨 관계죠? 아니 아무튼 네. 지금 가출 안 하시고 아무튼 네. 열심히 집에서만 게임하시고 야 이거 아 이거는 네 닌겐자이라 코스프레죠? 네. 아까 예. 드래곤에서 제가 지금 네. 보고. 압박을 줬기 때문에 이거 뻘프를 쓴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압박을 줬잖아요 위에서 지금 아까 배로... 본인도 어딘가에 압박을 당해서 뻘프를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뻘프이 아니죠 시간을 아 그렇죠 0.1초 제가 한 거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닌겐자이라 코스프레 네. 한번 해주고 네 리스펙트 한 거죠. 오, 잠깐. 피하고. 이야. 와드? 어이구, 이거 왜 감사합니다. 와드 아까 못 봤는데. 뭐. 아, 이거 진짜 여기 좀 안 보이는 자리라서. 네. 아, 그 애매한 자리. 명당 자리네요, 명당. 네네네. 저런 자리가 몇 자리? 저 와드 뒤에도 있고요. 이건 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호응해주고. 오, 이거 슬래시? 슬로우 걸리고. 잡았다, 속박. 속박. 이강능 뿌리 들어가고. 걸렸어요. 잡혔어요. 와드 지우고. 이야. 베이스가 딱 상황 판단이 좋네요. 미니맵을 읽고. 기가 막히다.
이번판 팀 플레이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경기도 이기셨잖아요. 아, 아까 1경기 이기고 93점 됐었는데 다치 한번 해갖고 90점 됐으니까 이번 판 이기면 아 92점. 2점 정도. 제 예상에는 블루팀이니까 92점. 아까 저 뒤에 와드 있었는데 그거 안 지우고 일단은. 아, 일부러 안 지운 거 아니에요? 아, 못 봤어요. 레이스 봤어요. 앞에. 아니 레이스 앞에. 레이스가 어디 있는 거죠? 저 유령. 아 유령이요? 사각형. 아 이거 유령인가요 이게? 그 앞에. 예. 아 여기요 여기요? 왜 거기 아, 하나 있었어요? 아 제가 가끔 와드. 제가 미니맵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아. NM 공식 캐스터랑. 네. 네. 뒤끝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네. 상대방 그부가 우선 어, 피바 부츠 깡, 아 부츠가 없네요. 부츠는 없는데 피바라기에다가. 오, 라위가 나왔어요. 최고 승상 나왔어요. 피바라기에. 와, 잘 컸네. 네, 5킬 아까 다 먹더니 엄청 잘 컸네. 저렇게 샀네요. 근데 이렇게 잘 큰 경우에도 코어템 안 가나요? 상대방이 와, 와 올와드. 아 저는 아 항상 제가 늘 방송할 때도 그러지만 와드를 많이 사시면은 상대방이 스타크래프트를 비유하자 보면은 몇 팩을 쓰면은 상대방이 시야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네?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상대방. 오! 와! 아비. 아 아깝다. 이크. 잘 쳤다. 근데 문제는 다 죽어요. 제가 가고 있어요. 아 살긴 살죠. 나이스. 어? 샌 넘었어. 저거 뭐죠? 너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죠? 아, 샴피 안 보고 들어갔어요, 리신! 챔챔은 없었는데. 아. 리신 제 서러웠죠? 그리고. 그니까. 샴피가 많았어도 그 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우와, 자꾸 빠진다! 우와! 자꾸 빠진다! 다 잡겠는데요! 내가 맞아줄게! 우와! 우와! 야, 이번에 좋았다, 제이스 진짜 들계산! 리신 쉔똥! 어, 나스스 형 왔다, 나스스 형. 이건 뭐? 도망가자. 쏙쏙 아, 이거 다쳤네요. 폐기부리시네, 이 사람. 아, 애쉬가 지금 합류를 안 해갖고. 나쁘지 않아요. 네, 그냥 척박거리고 도망가죠. 와드 꼽혔고. 그래도 다이브 그림 치고는 괜찮았어요 결과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이브 해갖고 무리한 거 치고는 좋았죠. 무리한 거. 사실 애쉬가 들어갔으면 궁극기가. 아 방금 그 쉔궁도 좀 무리하고 좀 다이아 플레이 같지 않았네요. 쉔궁은 리신 살리려고 쓴 근데, 건데. 근데 리신은 너무 늦었어요. 쉔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싹 들어간 건데. 쉔이 만피구나 하고 네. 왔는데. 네,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웃긴 건 쉔이 만피였어도 들어갈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게 만피였으면 좀 얘기가 달랐을 텐데. 들어가 봉지큰 했어요 한 번. 그 다음 상황은 일단 뭐 서로 대처했다. 천상계니까 믿음이 있어갖고 아 서로에 대한 네. 믿음 아까 그 믿음은 네. 깨졌죠 한번 쉔다 네. 리신 네. 서로 허탈하게 웃으면서 믿음이 깨져서 여기 리신이 물음표 땡땡이 한번 해서 아 물음표가 네.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해요 네. 정체시약이야 네. 물음표가 정체시약이야 방 아 이제 오라클이 이제 10시가 넘어가니까 오라클 하나 예비로 사주시고 네. 와드는 듬뿍듬뿍 와 예비 오라클이라니 저도 이거 가끔 하는데 계속 비교를. 아, 저도 이제 배우려고. 아, 이게 버림받은 아, 건가요? 안 좋은데. 오, 잘 됐다. 저기 밀어야지 아... 일단. 아, 원디민, 아, 자, 신드라 밀었지만. 네, 아, 전사. 아, 그레이브즈도 잡히고요. 어, 손을 잡혔어요. 이러면 네. 손해 아니죠? 네, 손해 아니죠. 애쉬가 더 무겁기 때문에. 아, 근데 저희 편이. 어, 쉔. 안마 있어요. 우선 안마 있어요. 방어만 써주고. 오, 아, 다 죽어요. 아까 그 장면 같은데요. 쉔과 니신 뭔가 둘이 애증이 감긴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무리를 안. 쉴드! 아. 아, 자이라 끌려가요. 역사 잡혔어요. 전면 쓰고. 못 잡았어요. 아, 이럴 수가. 아, 럴스 이럴 수. 아, 이거 참. 서로 던진다. 어? 시작했어. 어? 채팅. 이럴 때 한 번 이제 중재 들어가지고. 아, 중재. 케일은 아니지만. 와, 엄마. 아, 내가 케일은 아니지만 중재를 하겠다. 아 서로 싸우지 말고 와. 아니, 충분히 이기고 있는 스코어인데 아 이 질 수가 없어요 이기고 있는 스코어인데 서로 성격을 저렇게 뿜어낸다는 거는 안 좋은 그 아 솔직히 여기서 방금 위에서 다 잘못했어요 서로 잘못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굳이 꼽자면 그게 아니라 이제 빼 상황에 백팅을 찍어줘야 되는데 호응한 것도 잘못이죠 아, 서로 네.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다가 서로 살려주려고 하다 방어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판 좀 많이 힘들어졌네요. 왜냐면 이제 원딜이 상대방이 클 시간을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러다가 같은 팀이 자이라님 뭐 하세요 나오면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선 교전 보죠. 끌렸고요. 제이스 괜찮아요. 제이스 체력 너무 없어요. 아 끝나갔어요.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아직 싸운 건 아닙니다. 네. 자, 와 나이스 잡았다.
한방 뼈 그렇죠. 좋아요. 그럼 좋아요. 바위 없으면은 신식이 하나 없는 거니까 확정 신식이 하나가 와드 또 지워주고. 용이 있나? 없을 텐데. 용 없고. 얘네 아까 용 뜬지 한참 됐는데. 바텀 라인이 좋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버틸만 하고요. 어차피 2차 없으니까. 블루 먹어주고 미드 타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이 지금 빠지죠. 제이스가 또 보스는 또 먹으러 가고. 좋아요, 좋아요. 보시 지금 2차까지 없는 거죠? 어, 채팅하고 있다. 바텀 2차까지 없어요. 네. 네, 지금 아까 자리 비운 동안에 백도어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야를 밝히고 싶은데 우리 편이 나갈 수가 없죠 지금. 네, 지금 위험해서. 아, 미디차 깨지네요. 저쪽에 핑하가 있구나. 저희 팀이 좀 팀 플레이가 상대방보다 좀 밀리는 편이에요 지금. 아까 싸운 것도 그렇고. 그래도 아직 아이고. 아 괜찮아요. 아이고. 아유 30원 안에 또 한번 깊숙이 들어가지고. 원래 여기다 핑하를 박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템창에서 핑화를 살 자리가 없어서 핑화를 못 샀죠. 우선 아군 시야까지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핑화를 아니 와드를 이렇게 박아주러 올 수도 있으니까 와드를 다 지워놓은 다음에 네. 예, 시야 플레이를 같이 시도해야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원래는 이게 미드 1차 타워를 먼 쪽이 유리하거든요. 시야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워드를 박는 반경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1차 타워가 밀리면 여기 끝까지 그 와드를 박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커요. 아 이거 합류가 너무 안 되네요 제가. 뭔가 한 바탕 늦고 상대보다. 네. 아까 무리도 많이 했고. 아, 또 핑하가 박혔네요. 핑하 위주로. 지금 미드 쪽에 세 명이 있고 탑에 두 명이 있고. 자 이제 상대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와드 지금 그레이브 중. 뭐 못했어요. 어 순간적으로 그래도 그거를 부시려고 하네요. 금방 부셔지죠 공속 되면 원딜. 여기 아마 피만 있을 거예요. 어 신드라 오 이시 걸었어요. 제대로 걸었어요. 신드라 잡히는 답 없죠. 야~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와도 안 돼 와도 안 돼. 5대 4거든요. 공으로 라인 쪼개주고. 네 어 상대 진짜 완전 뭉개졌어요. 점사해주면 됩니다. 아 좋아요. 올가미 덩크 위치 너무 좋았어요. 네, 중국기는 항상 상대방 CR 뭐지 상대방 진영을 쪼개는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 실제로 지금 진영이 완전 쪼개졌죠. 그렇죠. 굉장히 왜 좋았어요. 왜 이렇게 결과가 되냐면 바이가 궁극기로 애쉬를 물었으니까 점사하자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궁극기로 진영을 쪼개버리니까 야 바이가 결국 혼자 던진 꼴이 네. 돼버렸죠. 그런 효과가 됩니다. 와 바이라 궁극기 같은 경우는 그 수원으로 풀리지 않는 그 클린즈? 정화로도 풀리지 않는 그 스턴입니다. 스턴 그렇죠. 에어본, 에어본이. 에어본은 스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판정이 좋아. 아, 오더 좋은데요? 네. 우선 지금 용을 안 먹는 점거 하면서 왔다 갔다 시간을. 이미 알죠? 알고 있지만. 아직,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확신은 알... 없죠. 확신은 없죠. 아직까지. 네. 시간 잘 끌었어요. 평타, 평타 앞에서 맞아주고. 우와. 일부러 맞아주고. 네. 먹었어요. 끝났어요. 먹었으니까. 아,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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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났어요. 지지시면 돼요 이제. 야, 무리하면 안 되지 거기서. 아 됐어요. 빠지면 돼요. 여기서 속박 한번 걸어주고 뒤에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없 걸렸어요. 방 걸렸어요. 속박 걸린 거예요. 어어. 저건 빼줘야 돼요. 쉔이 안 죽어요. 쉔은 탱커니까. 미드 2차 줘야지 뭐. 네, 줘도 돼요. 이건 줘도 된다. 아, 근데 좀 시간 걸리겠네 상대. 네. 미드부터 밀고 올라면. 방금은 지금 속박에 걸렸죠. 쓰레시가. 네. 쓰레시 걸렸어요. 네. 올가미덩 템템템. 돈 채우고 있어요. 욕심 안 부리나요? 그거 슈렐리아 그냥 망한 신발 하나만 기계한 가면 안 돼? 오라클 오라클? 오라클이랑 예비 오라클이랑 예비 오라클이랑 와드 네, 와드를 듬뿍듬뿍 사줘야 돼. 예비 오라클 뭐예요? 예비 아 예비 아, 아, 아빠 오라클인 줄 알았어. 오라클이 지금 10시잖아요 이제 오라클 네? 시간이 4분이잖아요 4분 그러니까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지금 먹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예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한쪽 이렇게 밀면은 한쪽에 먹으면 상대편 서폿이 빡치면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진짜. 어차피 천상계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 자 지금 쉔이 노궁인데 위험하죠 약간? 네, 너무 무리해서 가면은 근데 상대한테 바로 바론 때문에 약간 좀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이럴 때가 사실 기회겠죠 지금 와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럴 때 미드를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가시면은 양 사이드로 와드 이렇게 박아주시면 너무 좋아요. 아낌없이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 상대방이 다 보고 지우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 오늘 서포 유저도 이거 소장해야 돼요 정말. 그냥 와드를 듬뿍듬뿍 박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잘라먹기가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먹기 하자고 들어갑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어, 어, 여기서 그거, 그거, 그거. 아, 그 바이 바이가 바이 때문에. 지금 애쉬가 멀어요. 애쉬 왔다고 궁금. 아, 어떻게 저렇게 모세기적처럼 싹 빗나가지? 아, 원래 적중률이 뭐 높을 수 없죠. 저 궁 자체가. 아, 제가 이번에 오라클이 빠졌으니까 네. 오라클 먹어주고. 야, 예비 오라클. 네. 이럴 때 빚을 발휘하네요. 상대방이 시야가 없으니까 이제 레드도 뺏기죠. 네. 저렇게 이제 시야 플레이를 해주십니다. 여기 와드가 박혀 있으니까 어, 없네. 네, 저 아마 저 뒤에 있지 않을까요? 레드 쪽에. 항상 와드 박기 전에 식물로 확인하시고요. 지금 시야가 완전 저희 거로 넘어왔어요. 지금. 자이라의 장점이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말하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자이라가 서포터로 충분히. 와, 아직도 와드가 많이 남았어요. 와, 이게 하긴 뭐 오라클도 예비로 살 정도니까. 와드는 저런 거 원래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되니까 바위가 지금 볶았어. 자, 와드는 바로 지어주고요. 애들이 용모로 갔는데. 네. 나눠서 탑. 지금 집 가고요. 저희 팀이 짝 약간 우왕좌왕하는 편이에요 지금. 시야 플레이를 잘하면은 저 잘라먹자, 저 잘라먹자 하면서 핑을 잘 짓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아 약간. 쉔 넘어오고 쉔 넘어왔어요. 전멸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약간 늦었어요. 자, 자이라 반대쪽으로, 자이라 반대쪽으로. 어? 잠깐. 쉔이 못 왔어. 이런 것도 체크해주는 거, 백핑 찍어주는 거예요. 저 쉔이 없죠 지금? 4대5 싸움 됐을 거예요. 괜히 어중간하게 이미지 걸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쉔이 궁 버그 때문에 못 날라왔어요. 궁극기를 썼는데 버그 때문에. 네. 이럴 때는 핑 빨리 찍어주시면서 4대5 싸움 했으면 지금 엄청. 아, 궁 버그가 어떤 거죠? 궁을 썼는데 안 넘어가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궁이 안 써지고 그냥 갑자기 캔슬이 돼요. 아, 와, 그런 버그가 있군요.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싸웠으면 큰일 날 뻔해. 그래서 내가 저게 안 되는구나 가끔. 정확한 타이밍에 궁을 써도 안 넘어가는구나. 우선 지금 시야가 완전 장악됐기 때문에 아 제가 말 끊었나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안 들어도 돼요. 이런 말 안 들어도 돼요. 적편이 이제 이 시야 여기 시야까지 나오질 못합니다. 그렇네요. 이 시야에서 더 이상 정글로 들어오질 못해요. 시야가 없기 때문에. 아, 다 같이 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스타크래프트처럼 맵팩을 키는 거 아니면은 절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답답해야 하는 거죠. 야, 오늘 서폰 유저들 호강하는데요. 반면에 네. 일부 서폰 유저들은 야 너 때문에 진짜 와드랑 오라클밖에 못 사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옆집 애처가 느낌. 그렇죠. 아 솔직히 근데 와드 안 사고 템 올린다고 와드 안 받고 막 그러면은 솔직히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슈렐리아 사면 팀한테 득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팀게임 같은 경우 정식으로 이제 정석 팀플레이 대회플레이들은 팀원이 와드를 사주기 때문에 템이 올라가요 서포터가. 뭐 걸리긴 했지만 스턴. 아 이거 오히려 신드라 도망가네. 우와! 아! 아! 피했어, 보고 피했어 이거는 무빙이. 자 이거 뭐 가야 될 것 같은데 와드. 우선. 네. 어 스턴 걸렸고요. 뭐 쉔이에요. 어 신드라 딜. 다리가 안 좋아요. 신드라 딜이 세긴 세요. 근데 다리가 안 좋아요. 바론 버프도 끝났기 때문에 쉔도 이제는 무서울 게 없거든요. 어 경기 아직 모르네요. 귀신 들어갔어요. 음파 맞았다고. 오늘 많이 때렸어요 신드라. 신드라 두 발 좋았네. 두 발 좋았고 그러는 사이에 나서서 바로 차. 와 자이라 궁극기 대박. 와 울가비 덕후 시감된 뿌리 대박 뛰어왔어요. 근데 애쉬가 애쉬 살았나요? 애쉬 죽었어요. 자이라가 왼쪽 정기 오른쪽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와 제이스 누가 살리냐. 아 휘가루리 못 맞췄어요 그 패시브. 아 좀 아쉽네. 아쉽네요. 지금 방금 한타는 잘 됐는데. 야 만약에 그레이브즈 맞췄으면. 아, 어디 갔지? 라스 돌아갔네. 라스가 잘 도망가네. 아 이게 그래도 지금 두 명 살았고. 아 그거 크게 나쁘지 않네요. 왜냐면 아까 신드라 포킹을 여기서 상당히 맞은 상태로 억지로 싸운 건데 이 정도면 잘 싸웠어요. 잘 싸운 거죠. 신드라가 그래도 많이 맞고 시작을 해서 신드라도 되게 불리하게 싸웠던 거. 도발 한 번에 그냥 죽었죠. 아 그리고 올가미 덩크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아, 한타 때 너무 좋으세요. 이게 방금 같은 경우는 이게 스킬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그 궁극기 모션이 안 보였던 거예요. 너무 상대도. 많이 해. 상대방이 그걸 예측을 못했죠. 궁극기가 원은 돌았는데 스킬들이 너무 난사가 되니까 그걸 못 봤던 거예요. 피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네.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 맞았던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아 실력이라기보다는 자이라 실력. 많이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 타이밍에 딱 궁을 쓰는 게 실제로 아까 경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약간 목소리 톤이 올라가셨어요. 아 제가요? 기분이 약간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네. 원래 좀 금방 친해지면은 네. 처음에 긴장을 많이 해요. 본인의 이번 경기 플레이 만족하시나요? 플레이는 솔직히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원래 막 상대방 원딜 디나이 시켜갖고 미드 오픈이요 막 그런 말도 많이 듣거든요. 진짜요.
그럴 때는 진짜 희열을 느껴요. 상대방 디나이 시키는 재미. 이 룬을 썼을 때 이런 효율이 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디나이라고 하면 마치 공룬이나 그런 거 갔을 때 더 그런 그림이 나올 법칙한데 네, 방룬을 꼈을 때 이게... 그런 효율이 생긴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와 신기하네요 딜이 나오네요 하면 이게 역발상이에요 이런 게 야,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어? 뭐야 있다 지금 상대방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아, 저 빛이 궁극기가 계속 쉔 넘어오는데 아 이게 좀 이니시에이팅 잘 안됐죠? 아, 이거 위치가 아 신드라한테 너무 녹아요 그래버지 폭대 들어왔어요! 망한 것 같은데요 좀 궁극 잘 들어왔고 아 올가미 로그 대박 아 근데 저거 와 애쉬가 순삭됐어요 바이랑 나서 짓고 같은 안타가 그래도 신드라만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빼야돼요 빼야돼요 이거 자이라가 방금 올가미 로그 제대로 못 맞췄으면 전멸했어요 맞아요. 와, 이걸 또 이렇게 전멸할 뻔했어요. 예. 애쉬궁이 지금 못 쏜다기보다는 원래 애쉬궁은 대놓고 쓰면 원래 다 피하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멀리서 쏘는데 그것도 다 피해요 지금. 조금 그게 아쉬운 게 애쉬궁극기가 각도가 좋으면 좋은데 각도가 조금 애매하게. 아, 애매해. 그러니까 아예 못 피한 위치 그 딱 위치 갔을 때 애쉬가 욕하네요. 애쉬궁 좀 제발. 저기 뭐 원래 맞추는 게 더 어렵긴 해요. 그럼요. 예, 이 타겟팅이 아니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궁을 한 번도 못 맞췄죠. 한 몇 번 맞췄는데 몇 번 못 맞히면 또 잊혀져요 그런 중요한, 게 맞추기 중요한 한타 때 궁을 못 맞춰갖고 네, 저러다가 제이스 빡종하죠 오픽의 그 팩이란 아 뭐 다시 설명드리지만 닌겐자이라니 마지막 궁극기 위치가 대박이었어요 아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전멸하고 막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이스 라이씨랑 이거는 제가 CS를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라인을 빨리빨리 밀어줘야지 클리어가 돼야지 저희가 시야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확실히 네, 이거는 이거는 속박을 해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시야 장악을 하기 위해서 딜교 짤짤이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시 약간 멀거든요. 이게 좀 제이스가 너프를 먹은 게 지금 현실이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네요. 네. 그게 제이스 너프가 여기서 드러나네. 원래 포킹이 굉장히 강한 체프인데. 아 그렇죠. 포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경기 굉장히 치열합니다 확실히 1시간 동안 서치를 기다린 보람이 있는데요 명경기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거는 제가 바론을 보도게 어 나스 뛰어오는데 나스 그냥 뛰어오는데요 공 쓰고 리신이 먹었어요 네 나이스 잘 먹었어요 야 이거는 베이스 죽기 전에 나스 마무리 아 이게 체력이 미신이 신드라 치긴 했는데 수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분한테 근데 그분과 마무리가 안 돼요 그분 어! 또 걸렸어요! 아 제이스가 피가 없네요 근데 아 눈이 기묘하네요 바로는 먹었는데 좀 아쉽네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미신 스킬 빠지는 거 부분으로 가죠 어 살았어요 이야 미신한테 스킬 빠지는 거 보자마자 전멸 쓰고 들어가는 제이스의 판단 야 이거 게임이 상당히 힘드네요 이번 판 바론을 먹느라고 피가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뭐 이득은 장인팀이 가져간 거죠? 네 그쵸 뭐, 바론 가져왔으니까 바론은 네. 우선 킬도 거의. 어쨌든 뭐 비등비등하게 가져갔고 네. 한 4킬? 4킬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론만 먹어도 바론 먹고 죽어도 4킬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용까지 먹었으니까 이제 한 3킬 플러스 7킬을 먹었죠 지금 바론 용 이야 지금 오라클이 9시가 또 다 돼가니까 오라클이 생각보다 금방 빠지죠? 이게 오라클이 그만큼 너프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네. 죽을 때 오라클이 사라지는 거랑 사라지지 않고 4분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낫죠 왜냐면 서포터가 거의 먹는 편이고 서포터가 잘 죽잖아요 한타 때 또 오라클 죽음 없어질 때는 일부러 그래서 오라클 뺐다고 좋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쵸, 서포터 그쵸, 죽이면 그렇죠 저도 지금 난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저도 이게 마음에 드는 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포킹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팀이 좀 약간 부족하네요. 약간 그 부분에서 부족하네요. 한타적. 어? 좀 이상해요. 아, 그레이브즈가 딜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쉔 쪽으로 갑니다. 아, 저거 쉔 잘린 것 같아요. 물렸다. 도망가면 대박이고. 지금 저거 근처에 저기. 온다. 애들 뒤로. 네, 도망갔네요. 저기 있었어요.
역으로 탑으로. 아, 또 오락을 먹어버렸네.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돈은 어차피 충분히 워드 살 돈은 있으니까. 제가 가끔 이제 키 실수를 잘못해갖고 키 실수가 아니라 순서를 잘못 나와갖고 아, 오락 거의 와드 꼽으려다가 네. 오락 거의 끝날 때 아니었어요? 아, 끝날 때 다들 10시 네. 넘었었죠. 근데 좀 일찍 먹었으니까. 아, 그렇죠. 와드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못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타워를 2차 타워까지는 꽁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어, 신드라 무서워요. 맞췄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와! 나이스 애쉬! 신드라 없으면은 뭐 딜 반이 없죠. 이게 상대방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블루를 먹으러 왔다가 쌀린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났다. 야, 애쉬 딜이 네. 신드라 없으면 끝났죠. 애쉬 네. 어쨌든 후반 가면 잘 크면 얼마나 무서운데 슬로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애쉬 딜 장난 아니에요. 쟤라도 제이스도 세고 네. 이거는 그냥 미드 타워 밀면 될 것 같아요. 와, 대놓고 그냥 네. 상대 다이브 이거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 들어오면 끝나는 그 경기. 그렇죠. 지금 미드 딜량이 없다는 거는 거의 이제 반이 없는 거예요. 반. 아, 2억 제이까지 그냥 주네요. 여기서 2억 제이가 날아가면 거의 이제 이거 하나 플레이 하나 때 어디서 걸었어요. 나서스도 녹아요. 나서스도 녹아요. 궁으로 우선 아 그래비 해야 되는데 슬래시가 슬래시를 때리네요. 그냥 이거 점사하면 잡을 수 있는데. 와, 후미샷 좋았어요. 후미샷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이거 신궁 아까부터 뻘궁이 들어. 이거 세레모니 같죠? 세레모니. 세레모니 어째 끝났으니까. 아, 세레모니 맞나요? 아니, 아니 애쉬 몸에 레드 묻어 있었거든요. 네, 이겼으니까. 네. 아. 야, 이거를 그 한 방으로 끝내네요. 와, 애쉬가 뭐 못 맞춘다, 못 맞춘다 하더니 잘 맞췄어. 한 번만 네. 맞추는데 절정적일 때. 결국에 그 한 번 맞출 수 있었던 계기도. 상대방 원딜 아무리 잘 키워봤자. 네. 소용 없습니다. 워드 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그 마지막에 결국에 아. 그걸 애쉬가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나이스. 이야. 플레이죠. 그게 바로. 시야 플레이. 그게 바로 닌겐식 캐릭터입니다. 이게. 아. 닌겐식 캐릭터. 네. 그리고 그 시야 플레이가 나왔던 것도 닌겐 선수가 오라클로. 네. 워드 성애자의 승리입니다. 이거. 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게임을 마무리했다. 네. 스킬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냥 네. 워드만 알겠습니다. 박으면 캐리가 됩니다. 자, 아싸. 이렇게 해서 2부 네. 마무리해봤습니다. 아, 이번 플레이 자신의 점수 매기자면. 몇 번 정도 몇 점수 이번판은 뭐 라인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갖고 모니터 잠깐만 옆으로 네? 치워드릴게요. 아, 얼굴은 봐야 되니까. 얼굴은 봐야 되니까. 아, 오늘 못난 얼굴을 자꾸. 아, 좋아요. 화면빨 좋잖아요. 그래서 아, 화면빨이요? 그러면 실물은 지금보다 더 못생겼으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2점 올랐네요. 네, 2점 올랐네요. 본인 플레이 몇 점 정도로 이번 플레이를? 제 플레이는 한 한타 때는 우선 90점? 그리고 라인전에서 좀 소극적으로 했으니까 애쉬한테 애쉬 잘 못 키웠으니까 한 30점. 그냥 합쳐서 둘이 평균. 아니요, 아니요. 평균은 낼 필요 없고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3부로 2부가 워낙 2시간 동안 서칭한 시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3부 빠르게 한번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